골프에서 스코어의 70%가 100야드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프로골프가 파5에서 세 번째 샷도 주로 50야드의 샷이 될 것이고, 아마추어 주말 골프들이 파4에서 세컨 샷을 실수했을 때 나머지 세 번째 샷도 결국 50, 60야드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프로골프나 아마추어 골프 할 것 없이 100야드 이내의 거리는 스코어를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00야드 이내의 그립을 피치샷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는 됐지만은 상당히 짧았죠? 네, 짧았어요. 우리 지금 유혜정 씨 샷을 보면은 스윙도 다 좋은데, 네. 단 한 가지, 백스윙이 지나치게 40야드의 그립 스윙 치고는 큽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립의 끝부분이 하늘을 향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굉장히 볼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면서 때리니까 불필요하게 뒷땅을 치면서 네.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 40야드의 거리에서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데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스윙을 올려서 탑스윙이 자신의 가슴 높이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그립의 끝부분이 지면을 향하는 것이죠. 예. 자, 똑같은 원을 그리는 스윙인데 여기에서 올리는 스윙하고 이 상태에서부터 네. 올리는 크기는 같은 크기를 짜도 자각도도 떨어지고 임팩트 순간에 릴리스할 때의 파워도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스윙 크기를 약간 줄이면서 그 대신 피니쉬를 더 높게 가져가는 거. 자,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방향성 좋잖아요. 네. 좋고 정확하게 보낼 수 있죠. 예. 자, 같은 맥락으로 스윙을 짧게 높이 이 한 가지 스윙만 일단 터득해 보면은 50야드, 60야드 샷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필드에서 네.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이렇게 샌드웨치나 피칭을 들고 네. 어떤 이 목표물을 향해서 치기 위해서 너무 백스윙이 크다 보니까 너무 볼을 높이 뛰어서 짧게 가거나 높이가 조금 낮다 싶으면 토핑이 나서 네. 넘어가서 벙커에 빠지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한결같이 풀스윙을 할 때나 숏아이언을 쓸 때나 한결같이 클럽이 다 오버스윙을 하고 예. 짧은 거리에서는 본능적으로 이 상태에서 때리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예. 실제 임팩트에는 가속이 돼야 되는데 감속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스윙은 큰데 거리가 안 나오죠. 거리가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스윙 크기는 그립을 잡은 왼손이 자신의 가슴 높이에서 멈춘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에 가속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아주 높이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볼 사이에서 50야드의 그린인데요. 네. 똑같은 스윙으로 조금 전에는 샌드 웨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52도 갭 웨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보시죠. 자, 똑같은 스윙입니다. 네. 그린은 벌어지지만은 클럽만 바꾸면서 스윙은 네. 똑같은 스윙을 할 때 50야드, 60야드, 70야드, 네. 심지어 100야드까지 정확하고 방향성과 거리감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다시 50야드에서 이번에 52도 갭 웨지로 한번 치보세요. 네. 한번 보시죠. 조금 더 뒤로 한번 물러가 보십시오.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세운 다음에 보세요. 네. 천천히 어깨를 돌려서 가슴 앞에 왔을 때 소리 나게. 소리 나죠? 예. 그렇죠. 아주 좋네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똑같은 백스윙으로 임팩트 순간만 지금처럼 소리나게 이렇게 했을 때 높이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절대 여기서 때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신의 가슴 앞에 왔을 때 똑같이 그립을 잡고 끌어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하려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예. 가슴 정면 앞에 왔을 때 소리 나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스윙 크기를 수시로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립 끝이 땅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두 번째 엄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들고 올려서 이 손가락 끝이 옆눈으로 봤을 때 하늘로 향하고 있는지 보면 쉽게 터득할 수 있거든요. 네. 돌리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수시로 거울 앞에서 연습해보면 40, 50, 60, 60야드 예. 파, 버디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예. 40야드 거리의 피치샷 샌드웨지를 선택한다. 볼은 중앙에 두고 왼쪽 눈으로 볼을 본다. 백스윙은 그립이 지면을 향하는 곳까지만 하고 다운스윙 시에 가속도를 높여 강하게 임팩트 그리고 피니시는 높게 해준다. 50야드 거리 피치샷 52도 갭 의지를 선택한다. 40야드 피치샷과 마찬가지로 백스윙은 그립이 지면을 향하는 곳까지만 하고 다운스윙 시에 가속도를 높여 강하게 임팩트를 한다. 이때 피니시는 높게 해준다. 스윙 방법과 크기는 40야드와 동일하게 한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 영상이라 말 들어보셨죠? 프로 골퍼들은 자신이 친 공이 그린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홀인원까지 되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스윙을 할 때 실제 멋진 샷을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운 샷, 자신의 스윙 모습을 항상 시각 영상으로 상상을 하면서 스윙을 할 때 분명 숏겜 실력, 여러분 스윙이 멋지게 변해질 것입니다.